성결교 총회본부 담당 이성범 목사님의 전례역정 강화. 오늘은 그 1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에 환란산의 목자들을 만나서 많은 교훈을 받고 경고를 받고 천성도 바라보고 악기에 주의할 노동기를 얻어가지고 잠언 땅에 가서 무비를 만나고 베드로를 보아 경고를 받고 적게 믿는 소신앙의 봉견, 가련한 상태를 보았습니다. 소신앙, 조건 믿는 소신앙. 신앙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어떤 분이 말하였지요. 곧 불신앙, 소신앙, 대신앙. 불신앙은 마태 17장 17절에 믿지 않는 패역한 세대여 하고 주님이 통탄하였어. 불신앙은 패역이요. 패역이라는 글자는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생활은 모두가 거꾸리요. 보는 것도 거꾸리, 듣는 것도 거꾸리, 생각하는 것도 거꾸리, 말하는 것도 거꾸리, 계획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성공이란 것이 실패요. 행복이란 것이 불행으로 되어 버립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바르다고 하나 필정은 죽는데 이르는 것이다. 소신앙, 우리가 물론 불신앙은 면하였으나 소신앙자가 되기 쉬운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소신을 책망하였습니다. 적게 믿는 자여 왜 염려하느냐? 적게 믿는 자는 항상 염려가 많은 것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공중에 나는 새는 먹을 것 걱정을 하지 않건만은 들에 피는 백합하는 입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그 아름다움이 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웠건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참말로 거지 생활 같지 않습니까? 두구두 가는 데인 생활이 소신자입니다.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생명을 일각이나 더하겠느냐?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지어다. 또한 적게 믿는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합니다. 비멸한 자가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유황불 붙는 구렁텅이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비방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요. 제자가 선생보다 낮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우리의 선생이여 주님을 바알세벳이 들렸다 하였으니 하물며 우리들이라 몸은 죽여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 우리 머리털도 다 해시고 우리의 만반 사정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아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날 군인이 결혼식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배를 타고 가는데 풍만 일어나서 배가 파상할 지경이야. 신부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남편을 부여잡고 애를 합니다. 남편은 왜 야단이냐고 아내에게 핀잔을 주었지요. 그 부인은 부정한 남편이라고 속으로 원망하고 대단히 불쾌한 중에 다행히 그 배는 무사히 건너갔답니다. 그 아내는 부정한 남편을 탄핵하니 그 남편은 대화의 고분을 뽑아서 아내의 목에다 들여대고 죽여버린다고 야단이. 아내는 조금 더 두려움이 없이 수연자약하고 웃습니다. 남편은 이 칼이 무섭지 않느냐고 하니 그 아내는 말하길 무섭긴 뭘 무서워요. 어째서 안 무서워?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있는 칼이 뭘 무서워요? 그 남편은 여보, 내 손에 칼도 아니 무서워하면서 이 바다와 풍량이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뭘 그 무서워야 하다뇨? 할 때, 아, 참말 그렇지요. 오, 주여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는데도 가짜야 가짜야 하고 통탄했답니다. 소신자는 조금 믿는 소신자는 의심이 많아요. 조금 믿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포도원을 허는 여우 새끼를 잡아라. 의심의 여우. 성경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세를 의심하고 자기를 의심하고 사람을 의심하는 소신자는 의심의 강도에게 모든 것을 뺏겼답니다. 소신자는 깨닫지를 못해요. 적게 믿는 자여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영성의 감각이 둔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매를 맞아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바리새교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상가라 하시니 또 부스레기 아니 가져왔다고 말씀하신다고 오해하였고 니고데모는 중생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야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왜 다시 들어갔다야 나와야 되느냐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 설격을 듣고는 그물을 먹고 물질로 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복신 땅의 대은이가 대단히 그립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일하노니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한 번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였습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소신의 이 얘기를 하면서 가다가 멀리 가지 못하여서 두 갈래 길을 당하여 주저하다가 때마침 어떤 사람이 와서 친절히 인사하고 자기가 길 안내한다고 얼렁거리면서 데리고 갑니다. 두 사람은 좋아서 따라가다가 그만 흑한 자의 그물에 걸렸습니다. 그 흑한 자는 신옷을 벗어 던지고 웃으면서 달아나는 걸 보니 속에는 꼼둥이에요. 그래서 그놈의 이름이 흑한 자요. 그제야 두 사람은 낙산에서 목자들의 부탁한 간사한 사람을 조심하란 말씀을 잊어버리고 봉견당함을 원통히 잊었습니다. 이 그물은 무슨 그물인가요? 잠언 29장 55절을 보세요. 그 유색에 아첨하는 자는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니라. 오라요. 자만 땅에는 흑한 자, 겉다르고 속다른 아첨하는 그물을 삼가야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선생님, 손장님 같은 이가 어디 있나요? 참 훌륭합니다. 참 설교 잘하십니다.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꼭 천사 같아요 하면서 주어지는 천만의 말씀이야 하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좋아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물 속에 생겼어요. 잘못해서도 잘했다면 좋아하고 잘못생겨서도 잘생겼다면 좋아합니다. 자기 아이가 잘못생겨서도 잘났다고 하면 얼른 나가서 정자한테 삶아 먹이려고 야단이지. 그런 뒤에서는 순복욕하면서도 앞에 가서는 얼렁거리는 흑한 자가 되기 쉽고 흑한 자에게 속기도 쉬운 것이에요. 누구는 말하기를 그 사람 있는 데서는 칭찬을 하지 않고 그 사람 없는 데서는 비평을 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쉽고도 어렵지요. 그때 광명한 사람이 손에 채찍을 들고 와서 어찌된 연호를 묻고 가청하는 자는 수사로 변하여 광명한 천사인 채 하는 거두 사도이다. 간밤에 어디서 유숙하였느냐고 낙산에서 유숙하였나이다. 무르대 양치는 사람들이 무슨 부탁이 없더냐고 간사한 사람 조심하라고 하였답니다. 그러고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흑한 자의 말을 들으니 매우 친절한 듯하고 친절한 듯해서 그게 간사한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광명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퍼놓고 채찍으로 매우 때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징계하노니 부대 조심하여 다시 이런 그물에 걸리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놓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사람에 감격하여 노래를 하나 부르니 모든 길을 품에 품고 흑한 자를 따라가서 바른 길을 도바리고 고난 중에 걸었더니 광명하온 저 채찍이 주의 사랑 아니간가 간사한 자 칭찬보다 성도 충고 잘 받아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정하게 내기지 말며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대개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기뻐 받는 아들을 채찍질 하시나이다. 광명한 자의 채찍은 귀한 것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한가지로 얻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 채찍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본 징계의 채찍, 곧 질병, 재패, 수욕, 가정의 환난 고통을 당하는 것이요. 눈이 밝은 사람은 이 채찍을 잘 보는 것이요. 발람이는 가지 못할 길을 가다가 천사의 칼날이 앞을 막아 당나귀는 보았건만은 발람은 돈을 이어줘서 그냥 가려고 하다가 나귀에게 책망을 받았답니다. 먹이 거둔 사람은 자도자도 책망을 받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요. 지혜로운 자는 무슨 뜨끔한 일을 당하면 속히 잘 깨닫는 것이요. 질병은 제2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말씀하시나 사람이 깨닫지를 못한다. 벌지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일을 자도자도 하시면 그 영혼을 구렁텅이에서 돌아오게 하사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필자도 나도 여기에서 어려서부터 주를 믿는다 하나 수박 겉핥기로 참 진리를 모르고 18살 나서는 아주 타락해서 4년간 불황생활을 하였으나 21살 났을 때 중한 병마에 걸려서 3년간 무서운 채찍을 맞고서야 회개하고 그물을 벗어서 38년간 신앙생활에 30년간 교육생활에 때때로 채찍으로 징계하여 거룩함에 장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재미는 받은 자 외에는 알 자가 없습니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칼날과 채찍을 구하라. 그물을 벗어난 저희는 떠나가다가 본즉 어떤 사람이 시온을 등지고 돌아오는 모양입니다. 그는 점점 가까이 와서 만나본 즉 목무천이 눈에 하늘이 없다는 목무천이라는 자입니다.
기독교와 니도를 보고 어디 가느냐고 묻습니다. 두 사람은 천성 시원으로 가느라고 했더니 농부처는 암천대소를 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웃느냐고 하니 그대들이 어림없는 노릇하는 걸 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나도 내 고향에 있을 때에 지금 그대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을 듣고 그 성을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얼마나 20년 동안이나 두루 헤매시나 아무것도 만나지 못했느라고. 그것을 사모해서 세상에 쾌락하 버리고 고향을 떠나 이처럼 멀리 찾아왔으니 어찌 부족다 하겠어. 아무리 찾으려 하나 찾지 못하겠는 거로 이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행복을 누리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도는 그 말을 듣고 미도다려 동생 그 말이 그럴듯하다고 하니 미도는 벌떡 뛰면서 형님 그 웬 말이요 조심하시오. 전번에도 감사한 사람에게 속아서 동경을 당하고 또한 생각을 못할 위치가 있겠어. 어디라고요? 시원산이 없다고요? 제들 말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낙산해서 천성문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는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지 않았는가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뵈는 증거가 없어도 귀에 들리는 증거가 없어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대로 갑시다. 채찍을 가진 이가 다시 우리에게 올까? 대단히 두렵습니다. 아니, 형님이 나를 가르쳐야 하겠는데 내가 도리어 형님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니 어찌할까요? 하여튼 우리는 저 사람의 말을 듣지 맙시다 합니다. 기독도는 그제야 동생 염려 마세요.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우리 믿는 진리를 의심한 것이 아니요. 그대를 잠깐 시험한 거지요. 다만 당신의 마음에 맺은 즉 정직한 열매를 자아내어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 소경된 사람으로 압니다. 우리는 다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진리를 쫓아서는 아무 거짓말도 없음을 아는 터인즉 우리는 참으로 매진하여야 합니다. 하나로의 새 영광을 바라보니 내 마음은 항상 편하고 기쁘다고 하였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될지라도 우리는 믿음만 유지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서 믿음을 서서 힘차게 걸어가야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것과 같이 굳게 믿고 마음에 의심 없이 걸어갈 때에 우리의 믿음대로 성취되는 것이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이겠습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빌어서 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성결교 총회본부 담당 이선범 목사님의 전례협정 강화 그 17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